안녕하세요. 현대참선원의 노천입니다. 이제 지금의 코너는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에 좋은 배우자의 조건이란 이런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배우자의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돈을 잘 버는 것, 그리고 건강한 것, 그리고 좋은 스펙, 그리고 안락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걸 좋은 배우자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멋진 직업, 그리고 또 적당한 재력, 거기에 유머 감각, 위트와 유머를 갖춘 그런 좋은 배우자를 좋은 조건의 배우자로 삼고 있는 건가요? 조건을.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물론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또 엘리트들끼리 만나서 좋은 조건 하에서 좋은 스펙을 쌓고 또 좋은 그리고 또 물질적인 토대로 행복과 안락을 위해 그리고 가치와 건강을 위해 그리고 좋은 아주 철학적인 그런 가치관 위에서 세계관을 펼치는 것 또한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좋은 배우자의 조건이란 도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조건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뭐 부드러운 거, 그리고 이상적인 거, 그리고 뭐 깨달음 이런 차원은 아니겠죠, 그죠? 그런 거 말고 도인이 바라본 좋은 조건이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자 입장에서 내 남편, 내 배우자가 어느 날 뒷모습을 봤을 때 왠지 모르게 어깨가 좁아 보이고 옹졸하게 그 남자가 비친다거나 혹은 조건이 되어 그렇게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좋은 배우자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없겠죠. 내한테 옹졸하게 비치고 작은 그릇처럼 그리고 그 어깨가 좁아 보인다면 그건 잘못된 관계에서 억압된 그런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조건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꿔 볼게요. 이제는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봤을 때 매일매일 구박이나 하고 막 바가지나 끌고 잔소리나 하고 그 막 그 TV 속에 나오는 것처럼 혹은 영화 시나리오 속의 주인공처럼 막 머리 부시시하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정말 매너 없이 막 아줌마처럼 굴고 그렇다고 아줌마를 절대로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멋있고 그리고 아름다웠던 아내였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아줌마가 되어서 막 아줌마 파마 뽀글뽀글하게 하고 막 헐렁한 남자 옷을 입고 막 목늘어진 그렇게 비치는 그런 조건들이 뭐 편안해 보이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남자들도 여자들한테 실망을 할 수 있겠다, 그죠? 반대로 여자 또한 남자 어깨가 좁아 보이고 또 옹졸해 보인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뭐 그래 뭐 밴댁이 소갈딱지만 해갖고 왜 그래 마음자리가 뭐 왜 그래 뭐 사내답지 못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배우자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 건 아주 작은 거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좋은 조건의 그 좋은 배우자의 조건이란 도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조건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비전과 세계관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배우자는 좋은 조건의 배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어깨는 좁아 보일지라도 그 뒷모습이 진짜 진정한 비전과 세계관을 향해서 약간 피곤해 보이고 그 약간 업무가 많아서 과로해 보이는 가운데 어깨가 좁아 보이는 건 용서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비전과 세계관이 있는 그런 배우자라면 그렇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비전을 제시해 주는 배우자. 두 번째는 그 비전을 토대로 해서
아내 되는 사람에게 남자 입장이었습니다. 혹은 아내가 바라본 남자 입장, 또 남자는 남자가 바라보는 아내 입장, 이런 서로 좋은 배우자의 조건을 살펴보는 코너니까 그 비전을 제시해주는 조건 속에 일종의 지도자 개념이죠. 지배자가 아니라. 그런 좋은 비전을 제시해주는 첫 번째 조건 하에 열정과 꿈을 묻어버릴 수 있게 조건화시켜서 그 비전이 현실화되게끔 그 열정을 끌어내어서 그 조건과 그 비전 속에 녹아내리게끔 만들어주는 그 조건, 그런 게 좋은 배우자의 조건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좋은 배우자란 나에게 비전과 철학적 텍스트를 전제로 해서 항상 세계관과 멋진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런 유능한 배우자, 그게 훨씬 아름다운 배우자입니다. 좋은 조건이고 스펙이니 이런 것도 그 세계관과 비전 아래에 놓이는 거라서 그건 좋은 스펙도 그리고 좋은 물질적 토대도 먼저 선행돼야 할 전제 조건은 반드시 그 비전과 세계관을 제시해주는 그런 배우자의 조건이 되어야 선행되어야 그것이 진짜 멋진 배우자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비전과 세계관 속에 열정과 꿈을 향해 녹아내리고 그 조건 속에 최적화시켜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배우자들, 그런 배우자들이 정말로 멋진 배우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구 엄마에서 누구 님으로 불러줄 수는 없습니까? 배우자에게. 예를 들면 저는 저희 현대참선원 원장이 제 각시대입니다. 저희 아내인데 저는 난공님이라고 불러요. 저희 아내 호가 난곡인데 뒤에 님자를 붙여서 난공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저희들은 같은 곳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둘 다 구도자니까 도인들이고 그 점은 일반인들이 있죠.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부관계, 현실적인 배우자관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는 개념인데 저희들은 같은 곳을 향해 같은 비전 아래 같은 세계관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주는 가운데 항상 최상의 결과를 도출시키는 것, 이게 저희들은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이자 좋은 선하고 이로운 점인데 여러분들도 저희들처럼 그런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런 선행 조건 하에 아주 온전하게 상대가 되어주는 거 있죠. 뒤에 님자를 붙여서 누구 엄마가 아니라 이름이 예를 들어 영이면 영이님 이렇게 불러주는 거, 이런 아름다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 그런 자가 좋은 배우자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비전을 제시해주는 가운데 열정을 거기에 쏟아내고 그 열정과 합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유능한 배우자라면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은 실현되는 날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로 이게 마지막 조건이 좋은 조건인데 그 나누고 봉사하는 가운데 그 나눔과 봉사는 반드시 그 비전은 세상을 향해 있을 때 훨씬 더 큰 이로움으로 합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겠죠. 이런 걸 제시해주는 사람들, 그게 좋은 배우자고 따뜻한 배우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뒤에 이름 뒤에 님자를 붙여서 한번 불러보세요.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 또한 저 남편에게 이름이 철수면 철수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많이 힘들으셨죠? 오늘은 어땠어요? 하고 정말로 경어를 쓰면서 따뜻함을 존중으로 표현할 때 그게 진짜 좋은 배우자의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비전을 제시해주고 일반인들이 세계관을 펼치고 이건 조금 여러분들은 비전과 세계관이라면 뭘 주로 떠올리나요? 일반적으로 그냥 보편타당하게 기본적으로 그냥 꿈, 뭐 나의 꿈, 뭐 나의 직장, 뭐 이 정도 개념이겠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은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없어요.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여러분의 인성이 휴머니즘, 인간다움으로 발전될 때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사회지향적일 때 여러분들은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먹고 살라고 투쟁하듯이 돈을 벌고 또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의식주, 주거 환경과 그런 환경적인 요구 조건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상승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죠. 직장을 다니고 먹고 사는 건 분명 아름다운 행위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즐거울 락이 동반되고 선행될 때 그거는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먹고 사는 것 속에 찌들려 버리고 그 먹고 사는 것 속에 그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집착하는 탐닉하는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없어요. 또 지배적인 조건에 의해서 억압하고 군림하고 그러죠? 내 건 나의 건 나를 위해 사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건데 따라서 좋은 배우자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또 미래 나의 미래를 향해 경영하는 그래서 새벽장 설쳐가면서 영어 학원 등록하고 직장인들이 그런 거 아닌가요? 직업을 마치고 술 한잔 먹기보다는 나의 미래를 위해 명상을 찾고 아니면 기체조를 하고 가까운 산사나 성당을 찾아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철학과 가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 그런 배우자가 철학적이고 가치관이 살아있다는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가치관과 따뜻한 철학을 지닐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휴머니즘, 그건 인간 완성이겠죠, 그죠? 그건 비전과 가치, 세계관이 함께할 때 그 비전을 제시해주는 따뜻한 철학, 그런 철학이 그 실천되는 그런 토대하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멋진 배우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좋은 배우자의 조건이었습니다. 부디 최고의 선은 가족이라는 말, 그 말 잘 직시하시고 가족들을 훌륭하게 배려할 줄 알고 따뜻함으로 격려할 줄 아는 그런 멋있는 풍류도인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마치겠습니다.